네. 엊그제 토요일 감사 인사 많이 받으셨죠? 내가 페북에다 올렸는데 네. 내가 태어나서 사실 뭐 사실 저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고맙다는 얘기 가끔 들을 때가 있죠. 네. 딜을 하거나 뭐 수익이 나거나 근데 개별적으로 듣는 건데 아, 한 100여 분한테 나가는 사람마다 나가는 분마다 김프로 너무 고맙다고 네. 이런 강연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기분 좋더만. 네. 네? 이런 강연 저희가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 정말 기분 좋더라고. 네. 네. 자, 여러분도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경인 회계사의 마지막 제주도 낙향전 마지막 특강. 아직 온라인은 자리가 좀 있고요. 고급 과정 몇 석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내가 사경인 회계사한테 농담 삼아 그랬다. 점심 먹으면서. 점심 먹는데 또 누가 계산하고 나가셨더라고. 근데 아 제주도 가서 저기 경매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제주도 요즘 부동산이 폭락세래요. 네네네. 많이 빠진다. 그래서 제가 널찍한 데 알아보라 그랬어. 그 주식에서 망한 주식에서 막 진짜 망하고 힘든 분들 가서 힐링 센터나 만들어 가지고 네. 가서 힐링 좀 하고 거기서 이렇게 좀 저거 하라고.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요. 네. 바로 또 오늘 증시 각을 재봐야죠. 아 잠시 각도기가 자리를 비우는 휴가 사이 휴가. 네. 한국투자증권의 송승현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각을 재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프로는 한번 뵀지. 전 한번 뵀어요. 나는 처음 뵙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외국 생활 좀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네. 어디 계셨어요?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디요? 인디애나요. 인디애나? 네네. 아, MBA? 아, 아니요, 학부. 학부? 네. 어, 주립대학 중에 좋은 데인데. 아직 잠이 좀 덜 깨신 느낌인데. 아, 아니요 지금 한 번 뵀다가 두 번 뵈니까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살짝. 네. 자, 첫 번째. 네네네. 자기 시작해야지. 네.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요? 일단 뭐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요. 어쨌든 지난주에 워낙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도 이제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가 적어도 이제 한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잖아요. 26일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26일? 보고 있고요. 네. 오늘하고 내일하고 25일 빼고 26일. 네네네. 아,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왜냐면은 일단 시장 계속 좋고 플러스 이제 뭐 배당을 받으려는 움직임도 계속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뭐 한국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중국, 대만 뭐 전체적으로 이머징 다 좋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주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올라요 그러면? 이제 뭐 삼전 하이닉스는 이제 안전빵인 것 같고요. 안전빵. 그리고 예, 일단 그 둘은 확실히 오르고요. 안전빵인 것 같고요. 예, 워낙 대장주니까 그러니까 예. 지수 전체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 두 대장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대형주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저희 부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경제 정책 방향 같은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외국인은 네. 살 수도 있다. 사실 아, 그 부장님이라고 하면 저희 박소연 위원. 아 박소연 위원. 네네.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개런티야 개런티. 아 개런 개런티. 아. 지난번에 네네네. 봤잖아.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부장님도 그걸 되게 주목해서 보시고 계셨는데요. 그게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아 좀 정부가 좀 신시장적인 거를 조금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은 뭐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질문을 은근히 하거든요.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책 기조가 돌아섰다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 얼마나 오래 갈지 뭐 이거에 대한 것보다도 어쨌든 돌아섰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좀 눈길을 한국에 주려는 투자자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정책 기조 와 관련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종목들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이 정책 기조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일단은 저희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 이번에 경제 정책 방향에서 하고 있는 뭐 건설 쪽도 뭐 늘릴 거다 해가지고 그쪽 SOC 예 네, SOC 뭐 네. 그런 시클리컬 업종도 그렇고 건설 네 또 뭐 소부장 네, 네. 소부장을 이제 제일 가장 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네네네 그리고
일단 사실 이게 내년 이익 전망 뽑아보면은 유통이나 내수 쪽이 매우 안 좋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나올 전망이라고 시장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전망을 예를 들어 예전에는 한 마이너스 5만큼 비관하고 있다면 지금 한 마이너스 1이나 중립 정도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다. 네네네. 그렇군요. 역시 소부장 같은 거 강조를 하네요. 네. 건설 소부장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빅3라고 돼 있어 거기. 빅3라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또 뭐 하나인데 2차 전지인가? 2차 전지였던 그런 거였던 거죠. 네, 그런, 그런 빅3 애들. 빅3. 그리고 최근에 이번 며칠 전에 그 중국의 2차 전지 그러니까. 기업 하나 파산 효과 냈잖아요. 네, 3위 업체 뭐 파산. 네네네. 그러면서 지금 뭐 비아디랑 CATL도 아 뭐 안전하지 않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러면은 사실 뭐 크기나 이런 제품군이 살짝 다를 수는 있지만 뭐 LG 화학이나 SDI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주말 사이에 뭐 좀 미국장이나 뭐 무슨 소식 같은 거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지난주 금요일장 뭐 있습니까?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그냥 0.3%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뉴욕? 네, 뉴욕이 네. 그 정도 상승 마감했고 큰 뭐 움직임은 없었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아는 이슈 있잖아요. 네? 뭐 저기 뭐니 탄핵안 하원 통과한 거랑 또 미국 지표 하지면 잘 나와가지고 좀 투자 심리가 나아진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이제 미중 스몰 딜이 합의가 확인됐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지에서 보는 애널리스트 글 읽어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저도 기술적 분석에서 되게 잘은 모르긴 하지만 차트상으로도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부가 이제 확신의 단계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조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외신 통해서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너무 급하게 올라간 거 아니냐. 네. 네. 사실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한 게 올해 이제 S&P 500이 연 초부터 해서 28%인가 올랐는데 이게 2013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기는 한데 일단 워낙 전반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다고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가든 어디 돌아가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수익률 말이 낼 수 있을 것 같은 주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좀 상승세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기산일이 26일인데 네네네. 그거와 동시에 26일까지 그러면 그 팔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죠.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는 네네. 사람들. 그 10억. 네, 10억 혹은 네. 1%. 예. 네. 코스닥은 2%인가요? 코스닥 2%, 네, 코스피 1%입니다. 1%.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26일까지 팔아야 올해 안에 잔고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잔고가 그 기준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기준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 아, 26일 이후에 26일까지 26일 정도 되면 아, 내용은 괜찮은데 그런 사정으로 파는 것 있으면 좀 줍줍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27일 이후로는 그래서 코스닥 보통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약간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네. 그때는 약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 그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시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기존의 물량 사고 싶었지만 물량이 없어서 이제 또 어쨌든 그들이 팔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진데 그거를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개인 투자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가 매수 하려면 26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6일까지 팔아야 되니까. 26일 종가까지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네. 26일. 아, 네. 조금 더 입체적인 사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아, 26일까지 팔아야 되죠. 네. 26일에 같이 파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미리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내일 판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줍줍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입체적이야? 입체적. 입체적이야. 아 실망했네. 아 입체적으로 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입체적인 거에 입체적으로 가다가 굉장히 감성적인데 단어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너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좀 바깥인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요 입체적입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자 그래. 그러면 우리 뭐가 좋아 보여요?
연말까지 만약에 사야 된다면 소부장으로 갈까요 그냥? 네 소부장 네? 소부장 규정으로 제출고요. 한중일 뭐 통상장관 회담도 하고 뭐 정상화 된다는데 소부장 좋아요? 사실 저 소부장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아무리 뭐 사이가 좋아져도 어쨌든 이렇게 한번 뭐지 뒤통수 예 기스 났으니까 기스 기스다 아니 이상한데 뒤통수 한번 맞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정책을 하일 했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한번 한 거 이번 국산화 지속하자 정책적으로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종목보다 지수를 좀 더 많이 보던 입장이라서 그런지 그냥 지수 전체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전 하이닉스 아무래도 제가 믿는 거는 이 두 종목입니다. 밀어요? 저 여태 밀어서 삼전 하이닉스 올라갔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수 자체가 근데 박소연 부장은 약간 단기 조정을 예상하던데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럽다 밸류에이션상 그리고 다시 사상 최고가 넘어가려면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고 뭔가 에너지 응축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저하고 인터뷰했던 얘기하던데요. 부장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 약간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게 저는 그냥 마이크론 실적 그 요약 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적 보고 계속 낸드도 괜찮고 뭐 디램도 괜찮고 사이클이 이제 2분기 내년 1분기가 이제 저점이고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러니까 그걸 좀 선별형 해가지고 당분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게 좀 상승 동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근히 설득력이 있으시네. 네. 그냥 믿고 싶은데. 믿고 싶어요? 네. 아, 좀 컨텐츠로 가시죠. 네. 아니요 컨텐츠 좋으시잖아. 네.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혹시 뭐 북한 미국 뭐 이거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으시는 모양? 사실 제가 정치적인 이슈 잘 모르기는 한데. 모르는 거 모른다고 또 네. 하시잖아. 아, 그 몰라 모른다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안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또. 자, 우리 저 송 연구원님 앞으로 우리 곽도기님 없는 한 주일 동안 계속 맡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침마다 네.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는 질문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뭐 가족과 함께 보내신다고요? 네, 무난하게 갈까요? 네, 가족과 함께 보내고 뭐 평소와 똑같은 토요일 같은 그냥 일정을 보낼 것 같습니다. 평소와 같은 날. 쿨하시네. 네,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우리 송승현 연구원님. 내일부터는 저기 그 오늘 밤 되는 그 미국 시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그렇게 오늘은 넘어가지만.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저희 이렇게 쉽게 갈 수 없어요. 아, 그럼요. 네. 송승현 연구원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